근데 정확히 음계와 양계의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음계라는 것도. 햇빛? 그런지? 아. 그늘, 서늘한 거. 그늘 다 서늘하고 그런 게 음지고 햇빛 잘 들어오고 좀 있는 데가. 따뜻하고 뭐 집을 남향으로 짓고 북쪽으로 머리를 안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음이 있고 양이 더 많고 이런 거? 사람은 남자가. 여자. 남자가 음이. 남자 양이야. 여자가 음이고. 그냥 이렇게 올록올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니까. 근데 뭐 궁합 이런 거는 요즘에는 뭐 네. 궁합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궁합은 네. 아휴 사람들 진짜 웃기네. 69금 해야 되네 그죠?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요즘에는 옛날처럼 아버지가 시집 가려서 뭐 할 수 없어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야, 너 궁합 안 좋단다 헤어져라 이래도 두드려 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벌써 다 물 건너가고 할 것 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소리도 한번 해보고 할 것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궁합이 맞습니까? 하면 누가 헤어지라 이런다고 헤어지겠어요, 엄마가. 아무리 엄마가 헤어지래도 안 헤어지죠. 그냥. 그렇게 결혼해가 살아도 3년이 지나면 돈이 없으면 대가리 뜯고 사오는 거다. 지금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예요. 궁합이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아무리 좋아서 살아도 다 산토끼 하잖아요. 남자는 책임을 안 질라고 그러고 요즘에 남자들 그 책임감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잖아요. 자식을 놓으면 내가 그걸 다 먹여서 살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태 엄마한테 돈 받아서는 설 줄만 알았지 보는 걸 못 느꼈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마누라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도 먹여야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자꾸 남자들이 이렇게 먼저 살고 싶다. 그쵸. 일단 결혼하면 남자는 집 이러니까 집, 차 뭐 이러니까 부담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 그 남자 집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요즘 사람 오빠야들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책임감. 어깨가 뭐 아빠 그죠? 힘내세요 이러면 저게 돈 벌어라고 저러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힘을 억지로라도 내야 되는 거라 놀랜답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아빠 힘내세요 이러면 그 어떻게 해석하면 또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돈을 쓰는 법부터 배워가지고 버는 법을 먼저 안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엄마한테 이제 지금 결혼해서도 용돈 받아 쓰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에? 부모님한테요? 부럽다. 나도요. 자녀분이 안 챙겨주세요? 우리 세대가 중간에 낀 세대예요. 부모는 부양해야 되고요. 자식은 챙겨야 돼요. 요즘 애들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중간에 완전 낀 세대예요. 부모도 보양, 부모는 또 우리 키운다고 노후대책을 전혀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또 부양해야 되고 또 우리 또 자식 키운다고 다 썼잖아요. 근데 지금 자식이 있더니 일자리가 없잖아, 직업이. 그러면 또 생활비라도 보내줘야 되잖아. 공부한다고 하고 있으면 학원비라도 보태야 되잖아. 그쵸. 그럼 80살까지, 70살까지 적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라. 근데 요즘 보니까 뭐 55세 미만, 뭐 60세, 남자들은 60세 미만, 여자들은 55세 미만. 이제 그때 한참 돌 들어갈 나이잖아.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부모 봉양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힘든 시절이에요, 지시국이. 그러고 이제 우리 50대, 60대들이 정말 힘든 시절이죠. 왜 이렇게 찍는데 힘이 하나도 없을까요? 내가
우리 터가 엄기가 강해가지고 피디님들이 오두만은 다 힘이 퍽퍽퍽 죽어가 있는데 큰일 났네 할아버지 힘 좀 줍시다. 왜 그랬어요?